발브 피플 시간입니다. 어서 보이세요. 자, 오늘 만나볼 발브 피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와! 먼저 마리아의 집으로 가볼까요? 마리아! 어? 누가 나를 부르지? 마리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요? 네, 마리아, 당신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저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알아요. 하지만 마리아, 당신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거예요. 성령으로 아들을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다는데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는데 이제 어쩌죠? 네, 큰일 났네요.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후후 바이브 피플, 지금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믿음 좋고 순결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사가 찾아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요. 사실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요. 믿음으로 순종은 했지만 약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셨답니다. 천사가 요셉을 찾아간다고요? 그럼 이번엔 요셉의 집으로 가볼까요? 의자를 만들까? 식탁을 만들까? 자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나? 요셉! 어? 누가 나를 부르지? 손님이신가? 어? 거기 누구세요? 요셉!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어이구, 하나님의 천사라고요? 요셉, 잘 들어요. 당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했어요. 뭐라고요? 우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어쩌죠? 요셉, 놀라지 말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예수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완전 천생연분. 마리아와 요셉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죠? 목사님,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과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후후 바이블 피플, 이번에는 요셉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셉은 갈릴리 마을에 사는 믿음 좋은 청년으로 직업은 목수였고요. 다윗의 자손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되셨고 천사의 말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후후 바이브 피플, 마리아와 요셉을 정리해볼까요?